짠! 네, 푸짐하죠? 왠지 잘될것 같은 느낌? 엿법도 성공할 것 같아요.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해라, 성공해라. 밥솥에 앉혀줄게요. 전기밥솥에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더 행복해 오더행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약밥에 도전합니다. 약밥이 엄청 쉽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정말 저한테도 쉬울지 성공할지. 200ml컵에 3컵. 이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불려 놓으려고 해요. 불린 분도 계시고 직접 하신 분도 계신데 아마추어는 한번 불려 놓고 하는 게또 안전할 것 같아서 일단 불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대추 돌려 깎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생각만큼 어렵지 않네요.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돌돌 말아서 장식용하고 불린 쌀이 얼마나 되나 한번 볼게요. 이 컵, 200ml 컵으로. 아까 컵으로 3개 했는데, 4개가 넘어요. 4개 반? 이렇게 많이 보네요. 그리고 물은, 저는 물을 좀 따뜻하게 데웠어요. 흑설탕, 이게 좀잘 녹게. 진간장 4스푼. 계피. 계피 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. 여기는 의외로 잘 녹거나 그러진 않네요. 겉도는 느낌이 들어요. 참기름 여기다 넣어줄게요. 물, 밥물 부어주듯이. 유튜브에서 보니까 요 참길랑 말랑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소금을 안 넣었네. 소금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왠지 잘될것 같은데요, 이것도? 느낌이 좋은데요? 물이 약간 많은가? 저는 그 약밥이 좀된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지른 쪽이 더 낫긴 하더라고요. 근데 요 양이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,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. 물양 보시면, 이렇게. 불린 쌀인데, 요만큼입니다. 네, 이제 쿠쿠한테 맡겨보도록 할게요. 30분 후에 만나요. 약밥이 다 됐다고 했어요. 정말 잘 됐을까? 두구두구두구두구 가슴이 콩닥콩닥거려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아! 아! 짠짜잔! 우! 이게 잘된 건가? 한번 볼게요. 오! 나이스! 오, 나이스, 나이스. 저는 누룽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, 이거 맛있겠다. 예쁘죠? 득템. 전 누룽지도 좋아합니다. 누룽지인지 아닌지. 이거 섞으면 될것 같은데, 저는 이 모양도 좋아해서. 제멋대로 생긴 거. 고수분들이 하신 게, 여기다가 밑에 예쁜 꽃을, 이렇게, 꽃 모양 내시려고 이렇게 놓더라고요. 하트, 사랑합니다. 오더행 채널. 오셔서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기름을 약간 빼주고 집에 있는 견과류 더 넣어줄게요. 있는 줄 알았는데. 맞아.
나이스. 꽃. 꽃이 피었네요. 여기에 참기름을 묻혀주면 더잘 썰린. 오.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보관하신 다음에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. 예. 오늘은 제가 대추 돌려깎기를 아주 쉽게 성공했고요. 그리고 이것을 돌돌돌돌 말아서 꽃 모양 만드는 것도 정말 의외로 재미있고 짱인데요. 제가 성공하면 다 합니다. 이 약밥이 아주 맛있게 돼서 정말 행복하답니다. 다음 행복 영상으로 또 만나요.